아, 이제 봉사도 끝나고 기가는 길입니다. 아, 서운흥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많이 맥히네요. 출퇴근 시간이라 완전 러시아에 딱 차가 막혀 있습니다.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도 많이 있고 사연도 많고 참 세상 사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스타일들이 다 틀려요. 저 또한 그러겠지만 거기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간혹 성추행. 요즘에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잘안 물어보는데 같이 이제 교육 받으신 분이 자기네들이 음주로 걸려서 80시간 이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처음 오신 분한테 음주인 줄 알고 음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좀 정직하더라고.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니 성추행으로 엮여서 들어왔대. 그래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같은 직원이었대. 직원 여자 직원이었는데 좀 이렇게 반갑고 뭐 하면 이렇게 축하드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포옹을 했나 봐. 그거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차를 같이 탔는데 막 손이 시렵다 그랬는가 봐. 옆에 타서 같이 일을 보는데 그러니까 손을 만졌대요. 손을 만져가지고 손이 차면 냉도 있고 몸에 안 좋은데 이제 그런 진정으로 마음을 위해서 한 것인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좀 치욕스러웠었는가 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렀대요.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 직원을 이제 그만두게끔 정리를 했대. 그 회사 사무를 보는 여자인데 그동안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래. 조사받으라고 가보니까 성추행범으로 똘똘똘 엮어놓은 거야. 어떻게 또그 탔을 때그 녹취까지 다 해놨던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무죄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법에서 안 받아들이지. 왜냐면 증거도 있고 요즘에는 그 피해자 위주로 진술을 받기 때문에 거의 기소 붙으면 판사가 그 죄를 줍니다. 그래갖고 이분도 성이수 40시간 사회봉사 60시간 받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왔는데 참 억울했었다고 죽겠더라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가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가 봐요. 사업하신 분인데 참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 많이 있거든. 그 억울한 사람 많이 들어와. 이 보면은 아니 그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거 덧붙여서 여성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증거 위주로 이렇게 판결을 때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정황 증거로서 그리고 피해자 진술로서 해가지고 거의 형을 때려요. 그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무죄 줄순 없잖아. 한 사람은 당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추행이라는 게 뭐냐면 강간 같은 경우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입증이 가능한데 그 여자 거기에 보면 남자 정액 같은 게 있으면 거의 강간으로 되잖아. 근데 성추행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률상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여성분이 성적 치욕 그런 것만
느꼈어도 그게 성추행으로서 그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꼭 가슴을 만졌다, 뭐 신체에 접촉을 했다, 뭐 그것도 성추행이지만 음담패설, 예를 들어서 좀 심한 음담패설을 했는데 자기는 웃기려고 좀 부담 없이 얘기했다 치더라도 상대방이 치욕을 느끼게 되면,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고소를 하게 되면 그게 성추행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요즘엔 또 휴대폰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탁 촬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해요. 빼박이에요, 빼박. 그래서 오늘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참 힘들었겠구나. 합의금도 처음에 500만원 주고 합의 보려고 했었는데 돈 1000만원 주고 합의를 봤다 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합의 안 봐도 그냥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는데 뭐 변호사도 선임 했다 하더라고. 변호사 선임 했는데 변호사님이 합의 보는 게 낫다, 그래서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합의를 봤겠죠. 그래서 할머니고 뭐고 그냥 여자만 쳐다보면 그 그냥 징그럽다 그러면서 그냥 이를 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여자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 또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거기 있다 보면 그 한 사람은 젊은 친구인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보면 지하철을 타잖아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타보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꽉 찹니다. 이게 잘못하면 신체 접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기가 타고 나서 한 다섯 정거장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 그 수사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거예요. 알고 봤다 그 여자가 문자로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몇 도선 몇 시에 어디서 탔는데 자꾸 내 엉덩이 쪽으로 남자 그게 발기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벼내야 된다고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지하철 수사대에서 연락해갖고 그 남자 현행범 체포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뭐 친구가 없잖아. 근데도 이 친구는 죽었다 아니다, 난 그런 사실이 없다, 근데 바뀔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피해자 위주로 진술을 받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도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추행범을 본 거예요. 추행범으로 봐놓고 수사를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무슨 이제 검사가 판단하겠지만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잖아. 결국은 기소가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받아서 봉사활동 160시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저 또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 말을 갖다 믿겠지만 이제 법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성추행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억울한 면이 있겠다,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 한 20년 전인가에는 이 강간 성추행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대방하고 합의만 보게 되면 친고죄 가지고 처벌을 안 했어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데 이 성폭력 특별법이 생기는 바람에 상대방하고 합의를 봐도 처벌 불응서를 써줘도 법에서는 형을 때립니다. 이제 전과도 보고 그런 걸 봐가지고 형을 때리는데 제 사견이지만 예전처럼 친고죄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자기 의사에 반하고 내가 안 했는데 상대방 말 주장에 의해서 이게 상대방을 처벌한다. 이거는 증거도 없는데 이게 참 좀 전과자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증거, 증인 증거 주의로서 공판을 해서 판결을 때려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그 피해자 진술만을 해서 이제 그 죄를 주는데 참 억울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되면 그래도 구속은 시키지 않아야 된다. 처벌은 안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말 하면은 당사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 물론 반대급부로 또 여자 편에 쪽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자체도 좀 조심스러운데 이건 제 사견을 갖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래요. 거기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많이 억울해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그게 고의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하면 당연히 처벌받고 당연히 사죄를 드려야 되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그런 부분은 좀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가 싶어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 누범이란 그 글을 제가 딱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뭐라 올렸냐면 누범 이 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없애야 할 법이다. 이게 누범이라는 게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되었을 때 면제가 뭐냐면 특별 사면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의 그 가석방을 받게 되면 이제 그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다시 받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 받는 거예요. 그게 누범이에요. 형법 35조에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누범. 그래서 이 누범이 걸리게 되면 사람이 자꾸 범죄자로서의 그게 악순환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누범 기간에 사고를 치게 되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집행유예가 없어요. 오롯이 벌금형 아니면 형을 줘야 되는데 형을 주게 되면 가중처벌 받아요. 3년 받아 6년 받아. 지금 배터리가 다 없네. 이게 지금 배터리가 아니라 그 뭐지 용량이 다 되는데 끊어질 것 같네. 아 좀 많이 아쉽네.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거기서 남겨보겠습니다. 아 좀 아쉽네.